원진아가 30일 오후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. 극본 유보라, 연출 김진원에서 몸이 아픈 이준호에게 이같이 말했다.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강도, 이준호는 하문수, 원진아에게 몸 상태를 털어놨다. 문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너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했다. 강두는 문수를 다독이며 너를 만나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. 문수는 죽으면 안 된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. 이후 문수는 강두의 간 이식을 위해 요청했으나 적합하지 않았다. 그는 억울하다, 강두가 불쌍하다며 김완진, 박희본 앞에서 하염없이 울어보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다.